안녕하세요. PGA 클래스의 이병욱입니다. 여러분, 골프에 미칠 준비 되어 있으십니까?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. 제가 피니시 이렇게만 하면 프로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레슨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 말고 피니시가 그렇게 탁 만들어지는 방법은 없나요? 우리가 그런 회전 스피드가 나오지 않으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스피드가 나오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.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. 골프에 미치다가 거듭될수록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저한테 주십니다. 그러한 질문이 제 채널을 훨씬 더 윤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. 피니시 좋죠?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여기에서 스윙을 할 때 프로처럼 보이는 건 딱 치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어깨를 이렇게 밀어줬을 때 훨씬 더 프로처럼 보인다.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 선수가 아니면 이 골퍼가 어떠한 과정의 레슨을 받아왔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알겠는데 억지로 만드는 거는 진짜가 아니잖아요. 그거 되게 하는 방법 없어요? 그리고 몸에 회전을 빨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? 그러면 그 피니시가 될 것 같은데 야, 이 질문 받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. 그래서 정말 좋은 레슨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JTBC 골프에서 이 내용을 레슨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. 광배라고 했던 단어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절대 광배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. 광배근은 어디냐면 뭐 활배근, 광배근 그러잖아요. 이 등 쪽에 붙어있는 요 정도 이쪽 근육을 광배근이라고 하는데요. 우리가 보통 다운스윙을 할 때 뭐 하체를 누르고 뭘 하고 이런 동작에 대해서 제가 순서는 가르쳐 드렸지만 다운스윙에서 이것저것 생각하기 힘들면 절대 광배! 절대 광배! 광배만 생각하면 골프 스윙을 굉장히 파워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그 스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백스윙을 할 때는 예전엔 제가 뭐 그냥 우양웃! 우양웃!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운스윙을 할 때는 좌향좌! 좌향좌!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광배근을 당기는 거 진짜 압권입니다. 자, 보십시오. 백스윙은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어요. 들고 싶은 만큼 드세요. 이제 제가 디테일하게 정말 많이 가르쳐드렸죠? 그럼 여기에서 백스윙을 들고 이쪽 왼쪽 어깨가 아니라 뒤쪽에 있는 근육, 아까 그 근육 거기를 뒤로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. 들어 광배 저는 지금 세게 친다는 생각도 안 했고 그 다음에 뭐 손으로 어떤 동작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별로 안 했고 그냥 광배만 뒤로 확 당겼어요. 다시 이번에 살살 쳐보겠습니다. 두고 광배 오 이랬더니 진짜 딱 앞에 보는 피니쉬가 아니라 오른 어깨가 앞으로 확 나가요. 광배를 당기니까. 그런데 방향성도 굉장히 두 개를 쳤는데 거의 일치하는 것처럼 일정한 샷이 나와요. 이 스윙은 제가 선수들에게 회전력을 강화시킬 때 매번 하체로만 막 이러다 보면 상체하고 분리가 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. 물론 다운스윙할 때 X팩터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돌린다고 해서 하체가 안 써지는 게 아니에요. 하체가 써지고 그 다음에 광배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지면 발력을 이용해야 하니까. 자, 다시 한번 봅니다. 들었으면 백스윙을 뭐 덮어들건 뒤집어들건 이렇게 가서 턴을 하건 이러한 훈련이 돼 있다는 가정하에 가는 거예요. 백스윙 얘기 정말 많이 했잖아요. 그렇죠? 자, 여기서 가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든 세게든 광배 이런 식의 스윙을 해주는 겁니다. 들어 광배, 들어 광배.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여기에서 스윙을 할 때 백스윙 들었잖아요. 그러면 든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쪽 근육 보이죠? 팔이 짧아서 단다지만 여기 있는 부분, 견갑골 쪽에 있는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이 근육을 뒤로 퍽 당기는 거예요. 그런데
여러분들이 굳이 뭐 이렇게 막 촐랑대는 것처럼 아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쭉 당기면 굉장히 큰 근육처럼 아까 쭉 돌아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광배하라고 하니까 광배, 광배, 광배 이렇게 하는데 쭉 당기는 그런 느낌으로 스윙을 할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백스윙, 백스윙, 뭐 저버를 해도 되고, 저버를 해도 되고, 자, 한번 저버를 해볼까요? 저버, 광대, 그리고 피니쉬도 이렇게 많이 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. 이런 식으로 굉장히 쭉 밀어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하체 발달형 골퍼가 있고 상체 발달형 골퍼가 있는데 하체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그런 골퍼는 제가 리버스 엑스팩터라고 해서 내려갈 때 돌려주는 위아래를 상체와 하체를 구분짓는 이격을 더 시키는 그러한 원리를 이용하면 좋고요. 저같이 상체가 발달된 골퍼는 그냥 광배만 돌려도 굉장히 파워풀한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어느 정도 손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으면 그냥 손 모양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일정한 스윙을 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백스윙을 하고 여기에서 공을 친다는 생각이 아니라 광배를 당김으로 인해서 공이 맞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치고자 하는 각도를 만들어 놓고 광배를 당기게 되면 굉장히 좀 편하게 내가 별로 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공이 날아가는 굉장히 야 어쩜 자동화 시스템? 그런 느낌을 얻을 수가 있어요. 어프로치? 이제 한번 또 가볼게요. 어프로치도 여기에서 맨날 바쁘잖아요. 막 여기서 손으로 해야 되고 뭐 어떻게 걷어 올려야 되고 뭐 이렇게 손을 돌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놓은 상태에서 백스윙 들고 광배만 이런 식으로 당겨주면 그냥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요. 이때 물론 중요한 건 제가 그립에 대해 설명드렸었죠. 스윙 스피드에 맞는 최소한의 악력 그거는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이건 당연히 부드럽게 치는 거니까 다시 가고 광배로 쭉 당겨주는 거예요. 오, 괜찮네. 내가 막 치려고 뭐 이런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백스윙 들어주고 광배로 당겨주는 거예요. 그랬더니 광배 스피드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쭉 연결이 돼서 쭉 따라 들어오네. 광배를 당기니까 쭉 따라 들어오네. 광배를 당기니까 쭉 따라 들어오네. 이러한 원리가 광배 스윙입니다. 광배근을 활용한 당기는 스윙일 수도 있죠. 팔을 당기는 게 아니라 쭉 편 상태에서 광배를 쭉 당겼을 때 전체적으로 쫙 따라오는 그러한 샷의 원리입니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힘을 쓰고자 하는 그 의도에 걸맞는 그립의 악력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. 너무 지나치게 깜짝 놀라게 하체가 빨리 이동한다든지 상체가 버티고 있는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위아래가 컨비네이션을 이루어서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광배근을 쓰는 그 연습을 하시다 보면 오 의외의 여러분들이 갖지 못했던 그런 힘이 나오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아셨죠?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절대.